예, 앞서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20일 날그 헬기 추락 사고로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뭐 테헤란의 도살자다. 그 앞서 일부에서도 이다윈 PD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주 이란 사람들한테는 악랄하고 잔혹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부터 얘기하면 이제 지난 2021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죠. 취임을 했죠. 근데 라이시는 젊은 시절 1970년대 이제 팔레비 왕정 반대 집회에 참여했고요. 그 18세가 되는 소년 시절에 이제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완성됩니다. 그때. 근데 이 사람이 뭐 겉보기에는 막 굉장히 뭐 율법적인 학자로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좀법그 법체계의 전문 이게 학자적인 소양해 보이지만 대학 정규 과정 혹은 신학적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냥 운동권 이게 또 쫓아다니다가 이제 하메니의 지금 현 최고 지도자 당시 하메니 밑에서 이제 도제식으로 이슬람법과 이제 신학을 이제 배운 것이죠. 야매로 배운 거예요, 사실상. 그러고서 이제 법조계에 투신한 겁니다. 법조계의 커리어가 시작됐는데 81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공안 탄압, 공안 검사를 한 거예요. 집회 소요 발생하면 그거 탄압하는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인피델 그 적진을 이제 정적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 하메니의 잘 드는 칼 정치 검찰이라는 이제 법적 커리어를 쌓았죠. 그 이다현 PD가 얘기했던 아까 그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끝에 이제 정치적 반대자들 있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넘는 양심수를 이제 처형을 했죠. 그 당시에 혁명재판 4인위원회 멤버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천년 어떻게 죽이냐.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강강후에 처형하는 요런 악마적 교리 해석 아, 판례를 그때 이 사람이 그랬구나.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머리 쓴 거죠. 이제 이렇게 악마적 머리를 쓴 거죠. 그리고 요런 게그 당시 3만 명만 죽은 게 아니라 이런 도살죄 면모는 이제 검찰총장 나중에 이제 출세해서 이제 2014년, 16년 대법관 시절, 2019년, 21년에도 그대로 또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제임시의 200여 도시에서 발생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에서 1,500명을 진압 사살했으며 1988년 학살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전공은 이제 자국민 학살이에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또 아까 언급했던 히잡 시위 국면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고. 이스라엘한테 관계 있는 건 10월 7일 학살 테러를 하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영을 받아서 집행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정말 도살자죠, 도살자. 도살자네요. 예.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란의 대통령 요구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지금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신 그 수행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또 이란은 부통령이 12명이나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겁니까? 그 12명 중에? 예, 그 차차 이제 이란의 신정체제 설명하겠지만 이제 현재 이제 이란 헌법에 따르면 헌법 131조에 따라 대통령 유거 시에 부통령에게 대통령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내에 보궐선거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12명 중에 가장 선임인 사람이 이제 무하마드 무크베르라는 사람 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보궐선거를 선거 관리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장기 통치는 아니고 대행 체제로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 무크베르 부통령은 어떤 지도자냐? 그 최고 지도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호메이니 집행부, Execution of Imam Khomeini Order라고 해서 에코라고 불러요. 이게 개인 자산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 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 요게 재산이 꽤 돼요. 최고 지도자 자산이 엄청나게 해외 유럽에 다 퍼져 있거든요. 또 신한은행 총재를 역임한 이제 재무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야심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행정관료라고 보신 게 맞고. 국제법 전문가로 2022년부터 입법을 조율하는 국정조정위에 이게 좀꽤큰 기관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했고 또 현재 서방의 테러금융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야심보다는 이제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앞으로 50일 내로 예. 그 이제 새로운 그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이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란에서 우리가 이제 이란 그 정치 체제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란에서 대통령 지위는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고 지도자 하메니의 그 령을 받아서 이제
행정 각부를 이제 총괄하는 거예요. 행정부 내각만.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권력인데. 근데 실질적인 권한은 신전체의 특성상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니가 모든 걸 다 행사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국방, 외교, 핵 정책까지 모든 대소사를 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라이시 대통령이 현직 당시에 그 재직 당시에 막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최고 지도자 하메니가 고령이었어요. 85세. 또 질병 사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치면 약간 바이든급이에요. 그러니까 고령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또 하메니가 직접 키운 인사가 라이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측근이라는 점에서 그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가 최고 지도자 승계 영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 직위 자체가 이제 힘이 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치력이 센 것이죠. 그러면 핵심이 이제 대통령 선출 방식인데 뭐 우리는 이제 일반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에서 추천해서 내부 경선 통해서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헌법소위원회라고 가디언 카운셀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입후보자 공직자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12명의 헌법학자와 율법학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선거인단에 가서 이제 투표를 붙는 건데 가디언 카운셀을 누가 임명하냐가 중요하죠. 그거 최고 지도자가 임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두 명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한 명, 별로 안 좋은 후보 두 명 내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최고 지도자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디언 카운셀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소위 이제 서방에서 화제되는 게 온건파가 나오지 않겠냐, 요번 그 라이시의 사망사건 이후로.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가이디언 카운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온건파 개혁파는 여기 심사 기준에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권력 투쟁의 본질은 이슬람 강경파, 하메인이 측근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이지 온건파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 가이디언 카운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효과는 뭐냐?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낙점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최근 3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란 당국은 투표율을 높게 나왔다고 이제 뻥튀기를 하죠. 41% 투표율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외부 기관 조사, 민간 조사에 따르면은 전국 투표율이 30% 미만이라고 하고요. 또 테헤란 수도에서는 6에서 9% 투표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안 하는 거네. 안 하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락 추세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뭐 찍어도 예. 이미 대통령은 정답, 그걸 뭐라 해요? 답정너? 예. 답은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니냐? 답안지를 자기가 원하는 해, 그 다음에 안 좋은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양새만 하는 것이죠. 대외 서방에다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라이시의 급사로 이제 고령인 최고 도지자의 승계 과정, 이 지금 85세니까 이게 경고등이 커진 거예요. 지금 라이시는 최고 도지자의 유력 후보예요. 이 사람을 키웠고, 하메니가 직접 이제 검사 시절부터 키운 거예요. 주로 요직 공직 활동을 다양하게 맡았고 주요 보직을 다 섭렵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메니가 키워서 내 뒤를 이어라라고 해서 잘 키워놨는데 죽어버렸으니 사망을 했으니 그렇게 되면 이제 최고 지도자 지금 85세래요. 예. 그 바이든도 지금 뭐 오락가락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데 85세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이분도 이제 곧 유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이걸 또 이어봤습니까? 지금 라이시는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음모론이 나왔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가 있냐? 그건 아니죠. 내부 가능성도 이게 점쳐지는 건데 사고사죠. 모사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안 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꽤 많. 모사드가 그런 걸 하려면은 이스라엘의 그 안보 제도권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오더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미국한테 윤호를 받아야 그런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전에 보면 그 저 뭐 파크리자 때라든가 뭐 솔레이만이라든가 이런 거 제거하는 거 보면은 충분히 능력치는 되나? 능력치는 되나? 정치적 허락, 승인, 어프로벌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일단 모사드는 아닌 거로 치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이 구도를 방해할 일은 없어요. 친이란 중동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부자 소행 음모로도 있는데 그 당시 사고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안개예요. 이제 사고사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옛날 그 헬기 기종을 썼기 때문에. 그 헬기가 1968년도 산이래요. 네. 그러니까 55년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모론보다 이제 사고사로 이제 집중이 됐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고령, 최고 지도자 고령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권력이 과부하 걸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정체제에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거, 행정처까지 다 달아요. 대리 세력 관리까지 다 달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고 과부하 걸리니까 이른바 우리 김정일이가 죽은 것처럼 독재사 과로사 위협이 되게 컸죠. 그래서 이제 라이시한테 이제 일부 그 병목 현상을 해소하라고 권한을 좀 줬어요. 그래서 실력자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라이시까지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후계자 구도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이제 기관이 있어요. 그럼 후계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한데 88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Assembly of Expert라고 있어요. 그 기관이. 가디언 카운슬이 입후보자를 낸다면 여기서는 Assembly of Expert에서는 누굴 내냐면 최고도자 승계과정 누구를 이제 호선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두고 또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겠죠. 거기 서로 들어가려고. 근데 최근에 이 Assembly of Expert 전문가위원회가 친 하메네이, 그 다음에 라이시 인사로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 딱 권력구도를 완성했는데, 요번에 이제, 급사하는 바람에 이제 무주공산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 지도자 후보군은 기존에는 양자구도였어요. 그 다수가 이제 1강이 누구였냐면 이제 그 라이시 대통령, 2강이 누구냐면 모주타바 하메인이라고 호메인이, 그 하메인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이제 경쟁구도로 나왔는데, 라이시 대통령은 이제 최고 지도자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권 수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공직 경험이 풍부하고 또 사법부의 수장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인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좀 실력 있는 그 커리어상으로는 좀 훌륭해 보이지만 이 아들 모주타바는 공직 경험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이 왜 무섭냐면은 최고 지도자의 그 비서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베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로 치면 비선 실세 같은 겁니다.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딥스, 뭐 딥스테이트고 여기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다 해요. 비서실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IRGC 쿠드포스와 바시 저항대 민병대 사람들하고 교류가 깊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에 일각에서는 아버지 대신해서 지휘권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현지 매체를 보면은. 그래서 군을 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슬람 율법상 세습이 불가능해요. 최고 지도자는. 그런데 뭐 이것도 뭐 해석권을 해가지고 끼워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중공의 모택동이 얘기했듯이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총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IRGC 군부를 장악하느냐가 이 승계구도를 정하는 건데 그 핵심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비서실에 근무해서 IRGC를 장악했다는 거. 요것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우여곡절 거치겠지만은 권력투쟁을 거치겠지만 결국에는 아들이 최고 지도자를 쟁취할 거라는 분석이 약간 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은 그 아들이 또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그 아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가디언 카운슬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어셈블리 오브 엑스퍼트 이 두 기관을 누가 장악하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누구 편을 드느냐. 그래서 사전 좀 약간 피튀기는 수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더라도 이 아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앉혀야겠죠. 말 안 들으면 또 지난번 로산 대통령처럼 하산 로하니 대통령처럼 또 자기 정치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친복으로 이제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이번에 결국은 그 저 뭐야 이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에서 가장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득을 본 사람 가장 그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모지타바 하메네이일 수도 있겠네요. 아들이죠. 예. 결국 왜냐하면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사망 보도가 첫 일보가 나왔는데 생존했으면은 이제 아마 어떤 이슬람 또 그 뭐랄까 그 민간 신학 그 레거시트 해가지고 뭐 죽음에서 살아난 불사조 해가지고 정적을 다 제거할 수 있었어요 라이시가. 근데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이제 방금 웃고 있죠. 헬기가 떨어졌는데. 살아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이란의 그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것도 참 초미의 관심사고 또 이란의 최고 성직자 그 하메네이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그 중동 질서 그다음에 뭐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질서가 이제 막 이제 요동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란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리 세력을 통한 이제 이스라엘 방멸 노선엔 이란의 대외정책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 기조에는 똑같이 간다. 똑같다. 대표적으로 핵개발,
이스라엘 적대 정책, 중동 헤게모니 장악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조는 변화가 없으나 이제 역량 혹은 능력치의 문제죠. 이제 그걸 집행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 4월 1일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IRGC 지휘부를 다 타격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위급 장성들이 대거 제거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대리세력을 이제 총괄하는 사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권력 게임의 핵심이 군부예요. 군부가 어느 편에 드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 향방이 바뀌니까 IRGC 인사들이 내부 정치 투쟁에 참여하게 돼 보면 어떻게 보면 대리세력 관리에 소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향한 무력 도발도 조금 잦아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대리세력도 시리아는 물론 헤즈볼라도 이 갈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첨예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그 시리아 당국이 이제 IRGC 그 위치 정보를 이스라엘에 제공했거든요.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요. 대리세력끼리는 헤즈볼라하고. 그래도 또 IRGC에 대한 불신도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RGC가 자리를 비우고 이제 테헤란에서 권력 투쟁하면은 아무래도 대리세력 전체가 힘이 좀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헤즈볼라 같이 좀 덩치가 큰 테러리스트는 뭐 최근까지 미사일 공격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에다가 아마 이스라엘 공격을 이제 단독으로 결심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란의 배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란은 지금 내부 정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요것도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신생 영세 테러 단체가 이제 또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저요 저요 하면서 내가 갑이다 하면서. 네, 호랑이 없는 숲속에서 또 여우가 이제 또 그렇죠. 사치는 거죠. 네. 헤즈볼라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하기 싫어해요. 그냥 평화를 좋아하기보다는 지난번 하마스하고 분쟁도 있었지만은 하마스가 들어오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그리고 자기는 쭉 빠졌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헤즈볼라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세 단체가 좀 방종을 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지난 그 10월 7일 학살 테러 같은 그런 정교한 작전이나 대규모 작전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거 IRGC가 총괄 지휘해야 되는데 전투 현장에 없고 이제 정치 투쟁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제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도 그 뭐야 이순신하고 싸우고 있는데 막 조정에 불러가지고 막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치 투쟁에 끌려들어가서 그런 거 때문에 좀 불안한 증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란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제 여기서 뭐냐면 지금 약간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했지만은 신정 체제에 반대하는 80% 이란 국민과 같이 이제 전복 공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여유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왜 핵심이 뭐냐면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이제 친이란 옹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주 좋은 호재거든요.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보호하고 봉합하고 있는 구조고,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09년 아랍의 봄 그 민중 봉기가 있을 때도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국민들의 그 염원을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고도지들한테 JCPOA라는 핵 선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 순위파 국가들도 이제 셈법 개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 이거 아브라함 협정 해야 되는, 저 국교 정상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다 약간 홀드 상태죠. 겉으로는 다 애도하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내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워낙 그 국민들하고도 이 지도부가 괴리돼 있고, 지도부 안에서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개혁 온건파가 존재하느냐, 있다 하더라도 권력 게임에 못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내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 그 차기 지도부를 향한 어떤 권력 투쟁이 이제 극심하게 되면은 이란에서 소위 말해서 대리 세력들, 헤즈볼라, 하마스,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를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공격은 조금 뭐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그 내파 가능성, 이 내파 가능성, 그다음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내분이 이제 극심해지면은 이란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저 뭐야 라시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막 미사일을 300개 날린 것처럼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오히려 불안해졌죠. 변수가 다양해지니까. 예전에는 힘이 있을 때는 아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인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왜냐면 좀 세 보이기 때문에 더 세게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잘못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들 이게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관망하는 모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도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라이시가 이렇게 사망한 거는 이스라엘 건국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렸기 때문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헬기의 헬리콥터를 꽉 잡았다. 그렇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